배우 현빈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사기꾼으로 돌아왔다. 현빈은 오는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꾼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1월 개봉한 공조 이후 10개월 만에 극장가로 컴백이다. 올해 개봉작 흥행 톱2에 오른 공조에 이어 꾼으로 올 하반기 극장가 흥행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꾼은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뭉친 사기꾼들의 팀플레이를 다룬 영화다. 사기꾼만 노리는 지능형 사기꾼 황지성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두철의 급작스런 죽음이 사기라고 확신, 검사 박희수에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사건을 쫓는다. 현빈은 황지성 역을 맡아 그간 반듯한 이미지와는 다른 능청스러운 사기꾼으로 변신했다. 전작 공조에서 느낄 수 있던 카리스마를 대신해 유쾌하고 배짱 투둑한 꾼으로 관객들의 허를 찌른다. 말끔한 그가 크게 칠 사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현빈에게 이번 작품,